안녕 친구들, 마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을까요? 시제송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보세요.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마음을 표현해요, 마음을 나눠요. 오늘은 마음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찾아왔을지 한번 마음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아 나와라. 동생도 그렇고 또 언니 오빠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어쨌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 괴롭히고 방해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게 만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또 반대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도 화를 나게 하는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 어떤 일들이 또 있을까요?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어머! 저거 봐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있네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괜히 뒤에 있는데 의자를 픽픽픽픽 발로 막 차면서 괴롭히고 막 그렇게 괴롭혔다고 선생님이 너 왜 친구를 그렇게 괴롭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재밌어서 그랬어요. 친구 좋아서 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친구들도 혹시 나는 친구랑 놀고 싶었지만 놀자고 말하기는 부끄러워서 괴롭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한 적 있었나요? 그럴 때 그 당하는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놀고 싶어서 머리를 잡아당겼을 수 있지만 당김을 당하는 여자친구의 얼굴과 표정은 화로 가득 넘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우와! 우르르 쾅쾅 막 번개치고 지금 막 그죠? 친구가 그만해 아니야 하지마 아 나 지금 괴롭히지마 이렇게 말을 할 때 멈춰야 되는데 또 그 반응이 재밌어서 더 건드려 더 괴롭혀 더 놀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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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저렇게 화나는 모습을 안 볼 수가 있다는 점? 이봐요 이봐요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놀리고 있어요. 어휴 어떡해 하고 놀리는 게 지금 남자친구긴 한데 마음 선생님이 놀렸어.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 선생님이랑 같이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너무 웃기게 넘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아 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져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 맞았대요 막 이러면서 놀렸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선생님이 막 달려오니 다쳤구나 어이구 아팠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연고 발라주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제가 나 다쳤는데 놀렸어요. 내가 다쳤는데 나보고 하고 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놀렸는데 미안한데 화까지 나는 거야. 왜 그거 또 일러가 또 그거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으이그이그 너가 다쳤을 때 누군가가 놀리면 너 얼마나 화나겠어. 그치? 선생님이 너 다쳤을 때 선생님이 헬레레 하고 놀려볼까?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과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화가 나는 경험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마음 동화에서 어떤 화나는 상황이 생겼는지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누나가 엄청 화났는데 옆에 무슨 글씨가 있나요? 내 쿠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 내 쿠키 어디로 갔을까요? 오, 맞아요. 저기 보니까 남동생 같아. 동생이 에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 쿠키 가지고 도망치는 그림이 보이네. 아유. 특히나 마음 선생님도 먹는 거 뺏어갈 때 되게 화났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그래. 쿠키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분명히 엄마는 두 개를 너 먹고 누나 먹고 이렇게 하려고 준 건데 지 거 빨리 먹고 내 거까지 먹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분에 겨워서 쿠키로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쿠키 내가! 그러면서 반이라도 그거 다시 갖고 와가지고 내가 갖고 가고 또 엄마한테 막 이러면서 쟤는 다시는 쿠키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되게 화가 나겠네요. 우리 친구들 절대 어떻는지 또 우리 친구들 또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쿠키를 바로 줬으면 되는데 아니면 누나 미안해 내가 쿠키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더 먹었어 내가 다음에 엄마한테 더 사달라고 할게 하면 되는데 끝까지 놀리니까 결국엔 누나가 뭘로 변신했어요? 고릴라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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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동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으아! 고릴라다! 으아 무서워! 하면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막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누나가 고릴라로 변신해서 책 던지고 쿠션 던지고 막 옆에 있는 화분 깨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고릴라가요 사실은 되게 평화로운 동물이에요. 고릴라는 원래 먼저 화를 내지 않는 동물입니다. 근데 고릴라가 화낼 때가 언제냐면 새끼 고릴라를 누군가가 데려가려고 할 때 새끼 고릴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무서운 뭐 동물들이 고릴라의 무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그때 내가 화나면 무섭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가슴을 쿵쾅쿵쾅하면서 내가 화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지금 누나도 평상시에 화 잘 안 내다가 이렇게 동생이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릴라로 변신! 쿵쾅쿵쾅 하면서 막 동생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지만 아까 마음 선생님처럼 놀리면 안 되고 아니 놀려서 당연히 화나게 한 거는 미안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이 화를 멈추고 다시 이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맞아요. 동생이 누나가 화난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서 누나한테 뺏어먹어서 미안해. 누나 내가 원래 맛있어가지고 조금 더 먹고 싶어서 그랬어. 누나 약 올리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랬더니 이 고릴라로 변했던 누나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고 바다같이 편안해지면서 나도 안에서 미안해. 너가 먹을 거 다 먹고 또 내 거 먹어서 너가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 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이가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이야 이렇게 보니까 마음 동화의 친구들을 보면서 저건 충분히 화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겼다가 또 저렇게 화를 멈추고 다시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라는 마음까지 드는데요. 한번 이 마음 동화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참을 수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화예요. 두 주먹을 꽉 쥐어요.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보글보글 뜨거운 마음이 느껴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지? 쿠키 먹으러 가야지. 맛있겠다. 깊게 내쉬면서 내 마음 깊이 따라 아유 신난다. 엄마가 이제 쿡!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화가 났어요. 내 마음을 몰라줘서
들어서 내가 먹었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화가 났어요. 이것도 먹어야지. 쾅 뛰기도 하고 훌쩍 울기도 하고. 너! 또! 말로 설명하기 힘든 화난 마음을 춤을 추며 표현해요. 친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눈을 크게 떠요. 친구야, 무엇이 널 화나게 만들었니?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구나. 미안해. 나도 너처럼 다시는 화가 나면 그렇단다. 나는 화가 날 때 나를 사랑하는 힘이 화를 멈추고 생각하게 해준단다. 아이고. 나는 소중하고 특별해서 지혜롭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친구야, 너의 속상한 마음을 내가 안아줄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란다. 화를 멈추고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누나와 동생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또 나는 화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화가 나게 하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또 한번 멈춰서 왜 그게 근데 나를 화나게 하지?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내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어? 우리 화가 나는 고릴라 같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해졌어요. 던지고 싶고 치우고 싶고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가슴을 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질지, 또 내 마음에 뭐가 화가 나게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편안해지니까 화가 난 빨간색 고릴라가 아닌 편안하고 행복한 고릴라로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짜잔! 마음 선생님은 화가 나고 울퉁불퉁해지고 막 빨갛게 얼굴이 빨개진 이런 속상한 마음은 편안하게 멈추고 생각하면서 다시 사랑이 가득한 고릴라로 변한 모습을 그려봤어요. 사랑이 가득한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은 분홍색 노란색을 사용했지요.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화를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가 나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화가 나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좌절의 마음이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또 나는 지금 친구들이 자꾸 축구하자, 밖에 나가서 놀자 하는데 너무 피곤해, 너무 몸이 피곤해서 싫어 하고 내는 화가 있어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랑 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화나는 감정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내 몸이 소중한데 자꾸 누가 엉덩이 만지려고 할 때나 누가 내 몸을 함부로 움직이려고 하고 보려고 할 때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야 돼요. 고릴라처럼 내 새끼와 나의 무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화나게 했을 때, 또 위험하게 했을 때는 화를 내서 멈추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어쩔 때는요, 우리나라의 큰 나라가 쳐들어왔었을 때 너희는 우리나라에 복종해야 돼! 막 그러면서 함부로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화를 정의롭게 낸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하게 된 경우도 있답니다. 친구랑 같이 너는 클레이로 만들어, 나는 그림을 그릴게, 너는 큰 도화지를 준비해, 서로 준비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 준비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을 때 너도 빨리 해야지 왜 나만 하냐고, 같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해보자고 내는 화도 있어요. 그럼 마음빛깔에서는 이 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썽이 나는 것을 바로 화나는 마음이라고 해요.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썽을 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멈출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썽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화를 멈추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마음을 노래로 배워볼까요? 다스려요 화, 다스려요 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썽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 화.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다스려요 화, 다스려요 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성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 화. 와, 우리 친구들 모두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서 성이 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시 생각해서 이 화나는 마음을 건강하게 말로 전달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화를 멈추는 힘이라는 거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배워볼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빨주노초 파남보